제주 들풋축제가 내년부터 블록 행사를 제외하고 새롭게 열립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기획단의 의견과 전국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가치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내년 들풋축제의 기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름 블록키를 폐지하는 대신 빛과 조명으로 새별 오름 블록키를 형상화하고 소규모 달집 태우기를 통해 축제의 정체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애월읍 일부 주민들이 기존 들풀축제 방식을 유지하는 조례안을 주민 발의로 마련해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